유튜브에 나오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전국 대장 아침마다 특종 대장 노래 가지고 많이 나왔죠. 어디 나들이 오셨나 봐. 여기 구두산. 아. 우리는 공연장 가느냐. 아, 그래요. 어디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집에는 들어가셔야 안됩니까? 지금 시간에 예 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6시 안 됐어요 우리는. 아 그래요? 6시면 밥하러 들어가요. 예 제가 10시 되면은 10시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일단 매니저 이리 오셔서 이거 드셔. 어 예 호떡집에 불러야 제가 명동에 왔어요. 세계수배 호떡 우리 이제 월드로 나가는 우리 세계수배 호떡 영자랑 김나와 좀 애들에서 이 호떡집에서 저 호떡을 사가지고 영자랑 동자랑 지금 먹고 있는데 호떡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땅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고소하고 달콤하고. 야 너 벌써 흘렸냐? 안 흘렸죠? 호떡은 잘 먹어야 돼요. 뿌리 있어가지고 흘려.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어이 드셔. 맛있네. 맛있어. 겁나 맛있어요. 아니 근데 진나은 아줌마들 뭐랄까 노래는 언제 부르실 건가요? 때가 되면 다 불러. 아 때가 되면요. 강요해요. 왜 강요해요? 아니 근데 호떡 맛이 명동의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지. 맛있어. 아니 맛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 있어. 응. 내가 원하는 맛은 땅콩이 듬뿍 들어가고 이 안에 잣 같은 거 많이 들어간 걸 원해. 응. 잣 그리고 꿀이 많은 걸 원해. 나는 그래. 어 그래요? 아유, 저는요, 단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얘는 더 다르니까 기분이 화끈하게 좋구만요. 예, 딸기나 아무거나 주 있어. 이야, 이쁘다. 멋지다. 매니저 예쁜 거다. 아, 감사합니다. 돈이 안 가졌잖아. 어, 이거 다들 정확하죠. 아, 너는 왜 그러냐. 일단은 먹어. 내가 돈 있어. 아, 지랄. 너 이따가 감금 시킬 거야. 이거 미리. 유리야 유리. 유리야, 유리. 유리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유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예. 유리를 먹네 유리. 유리야 유리. 유리 먹고 가. 이거 하나씩 먹어요. 겁나 맛있어. 아직 먹지도 않았어. 제가 불렀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맛있으시죠? 맛있어 맛있어. 예. 너무 맛있어.
어째 이게 녹냐? 진짜? 야, 이거 처음 먹었거든요. 아니 어디 시골 어디서 오셨습니까? 요 상경하셨는데 보니까 폼을 보니까 아 시골에서 온 거 아니야. 어디서 오셨어요? 도봉구에 살아. 예? 아니 보니까 저 선마을에서 오신 것 같은데. 도봉구에 살아. 도봉구. 도봉구요? 도봉구 어딘지도 몰라요. 명동에서는 도봉구가 어디든 시골에서 오신 것 같다 보니까 도봉구 시골에서 오셨는가요? 예. 방학동. 저는 9월동에서 왔어요. 기병 훈칭 살아요. 신명만 신으셔.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이쁘네. 테레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훨씬 낫죠. 훨씬 매력적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 낮 비르면 지금도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이 잘수까 hey! 웃음 가득 목다리 들고 hey!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반갑습니다. 전국 댄스그룹 정장을 짓는 와지그들이 오늘은 명동 콘서트! 온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 맞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니 보고 싶은 친구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건드라 헤이 환호하고 즐거워해서 우리도 어쩌면은 비상을 저우의 삼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탑을 쌓기 전에 많은 사람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 가자. 이거 4,000원 하나에요. 하나에 4,000원씩. 네. 너 부어 사주래?
배부르지. 이따가 그냥 붕어 먹으러 가지.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역시 눈에 예뻐요. 이뻐? 경주 언니가 이뻐. 영자가 이뻐. 솔직해야 돼요. 근데 두 분은 달라요. 아, 달라요? 두 분 달라요. 이미지가 다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여기 눈이 크고 여기 피부가 하얗고 다 예뻐요. 맞아 맞아. 얘는 좀 아픈 사람인데 항암 치료 받으면 유방암 분위기. 어,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보따리 입고 다녀. 오.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녀서 붕어빵도 사주고.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2,000원이야? 아, 2,000원이 아니에요. 네. 붕어빵 먹으러 올게요. 네. 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와, 특이하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와, 세상에 대단하시다. 우와, 대박. 적송, 적송. 이야, 대단하다. 이게 다 비닐로 만드는 거죠? 아니, 이게 비닐. 이게 가격대는 얼마예요? 12만 원. 이야, 가치가, 그 가치가 있지. 와, 근데 원래 집안에 소나무나 용을 두면은 집안의 기운이 상당히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거북이도 좋아. 맞아요. 이거 거북인가 봐요. 네, 거북이요. 스탑. 거기 많이 원래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손재주. 손에 있는 재주. 아, 만들기 잘하는 재주. 와, 우리는 노는 재주. 노래는 말하는 재주. 야, 진짜 끝내주신다. 야, 아까 장미를 만들고 계셨어. 네. 그죠? 야, 이게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 어? 무거워요? 야, 퍼지네. 봐봐. 네. 장미가 퍼지네. 아, 이뻐. 와. 우와. 이거는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이게 한 2시간 정도 만들었어요. 2시간? 아, 오랜 시간 걸리네. 아, 이게 장미 한 송이를 만드는데 2시간 정도 소요한다 합니다. 그러면 명동시장에서 8시간 있을 경우에는 몇 송이를 만들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큰다. 예, 이거. 야, 이거 완전 광고야. 이거 좀 멀리 멀리. 예쁘게. 나는 처음 봤어요. 진짜 예뻐.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와, 기가 막힌다. 오토바이니까? 아니, 이거 오토바이는 장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한 8시간 정도. 8시간? 와, 근데 이게 오토바이 지금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나 부산 가고 싶어.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인형 태워주고 싶어요. 아, 인형? 네, 인형 태워주고 싶어요. 이 용도 대단하다. 와. 얘들아, 이 용 좀 봐요. 와, 이 장미 한 송이를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이 2시간. 야, 대단하시지. 아유, 고로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죠? 네?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인가요? 아이고, 저 뭐 여기서 떨어져요. 학생들에게 좋은 걸 보여줘야 돼. 무슨 유튜브 있어요? 어? 정답 싸로. 정답 싸로. 둘리 엄마 이름이 정자요. 쌍문동에 작가가 살아. 근데 거기 둘리 공원이 있거든? 그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둘리 엄마가 싸롱을 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정자 싸롱이라고 했어. 괜찮지, 얘들아? 네. 응. 얘들아, 우리하고 한컵 박자. 저기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사장님이? 아, 이 소나무도 사장님이? 아, 이거는 우리 작가님이? 아, 이 장미는 우리 작가님이? 저 작은 것만요. 이렇게 작은 것만. 아다만 사이즈. 그런데 이런 메뚜기 같은 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가격대. 아, 얘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 이 메뚜기가 우리 집안에 두면은 많은 잡귀들을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옛날에 또 먹었어요. 아, 이게 먹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나 뛰어도. 아침에 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미자 숫자. 1, 2, 3, 4. 오늘도 검정 고무시네. 웃음 가득 보따리 들고 신나게 웃어.
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영자야 영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영동에 오신 여러분 전국구 댄스부로 전설한 진나와진 애들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비에서 또 만나요. 네 커피 마시고 맞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와 이제 언니이세요. 잠깐 니꺼 왔어요? 응? 이렇게 진짜? 맞아 얘는 항암주사 갖고 왔어 그래서 얘가 얼굴 많이 피웠잖아 얼굴 완전 피웠어요 건강하시고 맞아 좋은 날 많이 나는 몸피스크 강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 하는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이쁘지, 이쁘지. 시골에 훨씬 나. 남들이 그러더라고. 얼굴도 조금만 딱. 네, 맞아요. 뒤로 두고, 어디 왔어, 근데? 어디서 왔어? 아들하고 여기 남산. 아드님이 그렇다. 반갑습니다. 전국구 댄스부로 영자랑 김나온 아줌이들 오늘 영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영자한테 마이크를 옮깁니다. 오늘 명자가요. 영자가요. 명동에 나왔는데 기분이 허블나게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요. 명자를 알아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생생정보를 봤는데 제가 암환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밝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왜 영자하고 하면서 나를 반겨줘요. 화색이 돈다. 네. 화색 많이 돌죠. 돌아. 완전 돌았어. 이렇게 한 번만 이제 돌았다. 영자 돌았어. 아니 돌지마 어이로 아이고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되지 그래서 염자가요 네. 안 아프니까 시비를 안 아파요 안 아프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하는데요 있는데 안 아프다 해야지 안 아프다 해야 돼요? 그럼 안 아프 그래 우리 아니요 아프도 안 아프고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거 아프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명동에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려고. 아이고, 저번에는 세계적으로 16개국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얼굴 봤지요? 건강해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고마워요. 많이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많이 있어요? 18,000원입니다. 아, 둘이 하는데 18,000원이요? 네, 18,000원. 18,000원. 네, 네. 하나 많이 갖고 왔는데 얘가 생각 좀 해야 되겠어. 아, 네. 영자가 할 말이 있대요. 오늘 사진 겁나게 많이 찍은 것 같은데. 그치? 네. 영자 좋겠다. 영자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네. 우리 집 나온 아줌마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주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도 좀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일본어도 좀 했어요. 너 앞으로 외래어 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국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대만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오스트레일리아에 온다 그 말이에요. 나 그 나라 가고 나 가고 싶어. 캥거루의 나라잖아. 그렇지. 그리고 캥거루는요 그 동네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진짜. 네. 그냥 자기 마을에 돌아다녀가지고 맞아. 아주 그냥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너무 보기 좋아. 우리 영자야. 네. 우리 커피는 언제 마셔? 커피는 아무 때나 마셔도 돼요. 가자. 네. 커피 먹고 가요. 먹고. 됐지. 여기 명동에서 이렇게 큰 신발 처음 봤는데 내가 봐서는 이 거인이 신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발 사이즈 235mm는 한 몇 개가 정도 들어갈 것 같냐 영자야? 근데 50은요? 300개 들어가겠지? 300개? 야 이렇게 큰 신발 됐냐? 이건 배다 배. 어? 배. 완전 배 앞에. 야 대단하지 않냐? 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예예. 예. 명동 와가지고 들으니까 기분이 째져요. 와 이렇게 큰 신발은 내가 처음 본다. 영자야. 저도 실물을 네. 처음 봐요. 그래 영자야 독사진 찍어라. 네 저 독사진 응. 찍을래요. 자 독사진 찍어봐. 드래프트 하는 거 더 이쁘네. 아 제일 봤어? 드래프트 많이 나와. 어느 차례면? KBS, MBC 다 나오죠. KBS 다 나와요. 더 이뻐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씨. 잘 나와씨오. 맛으로는 게 이제 아니고 사이다도 사니까 맛있네요. 추워가지고 더워서 먹는 거래요. 아이고 많이 먹으면 병원이 심니까요? 근데 매니저 얼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요? 재미씨 매니저. 아니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남대문에서 만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내가 해줄게.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잠깐만 이것만 사용하고 정자랑 중나온 박스 진짜 코리아 싸가지 아들 딸 엄마 외국인 서울 대한민국 코리아 서울 올림픽. 나는 이 나쁜 남자가 딱 눈에 들어오네. 나쁜 남자가 아니요. 싸가지. 응. 나쁜 남자 싸가지? 저기 아침다운 아침에. 그래, 아지매가 빠졌다냐? 응. 아지매는 잘못이 없어. 아지매는 잘못이 응. 없는데, 여기 아지매가 딱 쓰여져서 기가 막힌데. 이거 봐, 잘한다.
아, 여기 명동거리에 나왔는데 우리 영자가 오늘 피를 받았어. 피를 받았는데 겁나게 말을 잘해. 오, 역시 한 시간 수업하고 나오니까 애가 쌩쌩해졌어. 아까는 좀 힘들었거든. 아까는 조금 에너지가 딸렸어요. 어, 근데 간장을 먹고 나오더니 애가 이제 활발해졌어요. 활발해졌다는 건 뭐요? 그만큼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거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면 얘가 이제는 2시간 정도 충전이 됐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너희 한번 말해봐라. 저는요, 아까 딱 모자를 딱 지나쳐 오는데 싸가지도 있고 나쁜 남자 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나는 걸리는 게 있었어. 뭐요? 그냥 우리가 아줌매잖아요. 근데 모자에 또 아줌마가 딱 영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자도 있고 정자도 있고 아줌마가 딱 쓰여져서 기분이 허벌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아빠 아니에요? 우리 엄마 이름이 영자예요. 아, 진짜? 그래요? 한번 엄마? 영자의 빛장이 나야 모두며 주님 앞에 돌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돌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돌아보자 하하하 집 나온 아지매를 하! 자,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해요. 잘 했어. 와, 했어. 사진 찍어봐요. 사진. Beautiful. Thank you. 예뻐. Beautiful. 너무 예뻐. 너무 예뻐. Beautiful. Beautiful. 목소리 한번 열어봐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좋아봐. 응. 너무 예뻐. 야, 진짜 네 것도 네 것도. 제 것도 줘요. 예뻐. 줘요. 오, 뷰티풀! 베리 굿! 굿! 굿이다! 굿이다! 산뜻잖아, 여기 오빠가. 굿이야, 굿! 아, 땡큐! 건강한지 오늘 보니까 다들 건강해서 아름답고 젊은 청년과 함께 했으니까 오늘은 집을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재밌었네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더워가. 날씨가 더워가. 위에 올라갈게요. 유튜브에 올라갈게요. 언니, 유튜브 올라가도 괜찮아요? 아, 조용히 해봐. 유튜브 올라가니까 한 마리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남들이 보면은 뭘 한다. 정자야, 영자야, 정자야, 영자야, 알았어. 영자야, 옛날에 우리가 재래시장 가면은 맞아요. 품종이 네. 재밌었거. 그죠. 그래서 얘기해 줘. 어, 옛날로 아주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 나는 90년대 사람이요. 아직도 모르고. 60년대 사람이요. 나 국민학교 다녔잖아. 나도 국민학교 다녔슈. 책도 메고. 책도 메고 도시락. 책딱딱딱. 옛날에 누구야? 한테 다니는 사람. 한테 다니는 사람.
세상에? 오빠 친구요? 어. 남대문 시장 오늘 문 닫은 겨? 지금 이제 이제 닫은 이제 오빠 친구 왔다. 아이고 영자와 정자가 이쁘네. 영자와 정자 우리가 원래 오늘 영자가 이쁘네. 정자가 이쁘네. 응. 야 우리 무대에서 여기 다 있네. 영자 안 이뻐요. 영자 안 이뻐요? 전국 그 댄스로 정자 친구 아주 이뻐.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전이 바뀌어도 아침에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니 보고 싶은 친구 정답이다 숫자. 좋지 오빠. 오늘 좋지 오빠. 앉아봐. 오늘 아주 돼요? 네. 아이고 한번 그래 알았어. 장사 다 했다 이제 오늘.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요. 같이 찍어. 오빠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제 세상인데 내가. 신나게 으쌰으쌰 하면서 놀자니? 응. 오빠 몇 살? 70. 70. 아주 한참 벌어. 영자 언니. 엄마! 언니! 아이고 시상해. 기름 냄새 나서 안 돼. 아유 뽀뽀해줘. 우리 안 불러요. 꼭 기쁨이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요. 어? 응?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아이고. 이야. 우리 매니저 오빠 어때요? 아, 좋아요. 이야. 아, 좋아요. 이야, 우리 사장님 한마디 해주셔. 선생님이 팔아줘야 돼. 선생님? 응. 잠깐만. 나는 뭐가 좋을라나? 자, 언니, 선생님. 저기 영자 것까지. 영자 아니 이거 우리 매니저 것까지 해서 영자는 나는 빨간색. 우리 너는 무슨 색 좋아하냐? 저는 노란색 좋아해요. 노란색 가져가고 네. 우리 요거 무슨 색 좋아해? 예 분홍색. 응. 자 이렇게 너 하나 넣어야지. 뭐 저 넣었어요. 안 넣었어. 세 개 노란 말렸어. 노란 말. 세 개여야 돼. 세 개. 하나 더 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 녹색해. 예, 녹색해. 예.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맞지? 맞아요. 영자야, 네. 삼세요. 그렇지. 예, 인사 좀 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더 인사.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해요. 아유, 홀더 인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영자 데리고 온 사람 봐요. 엄마, 나도 홀더 인사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힘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아이고 여기 또 반짝반짝해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오고 다니냐. 아이고 옛날 썼어. 언니들이 옛날에 이렇게 다녔잖아요. 맞아 맞아. 옛날에 우리 엄마 컨셉 같은 거. 옛날에 다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귀여워.
경제적으로 안정돼. 우리 옛날 백이잖아요. 그렇지. 잘 어울려. 날씨. 어. 우리 무대 의사. 무대 용병. 응. 돈 안 들어가고. 맞아요. 어떻게 잘하시네. 홍대 입고 가봤어? 언니들이 잘 알아요? 이제 영재 언니도 좀 알아줘요. 언니들 홍대 입고 가봤어? 홍대 입고 갈라고. 갈라 그래요. 거기 가봐 멋있지. 아유 감사해요. 네. 거기 가봐. 우리 언니한테 폴더 인사하자. 폴더 인사하세요. 거리가 하세요. 우리 컨셉의 재래시장 살리기. 아유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뭐하는 분이야? 알고 보니까 선물 가족들인데 지나가다가 언니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르신 잔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강 최고예요. 아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도대체? 갈치 좀 먹으러 가자. 둘이 나란히 똑같이 해가지고. 갈치 먹으러 만나게 잡고 와요. 어디 어르신이 맛있어요? 어머님이 갈치가 말씀이냐고 몰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남대문시장에서 최고의 맛집 전국구 댄스그룹 정장 침 나온 아줌마들. 2005년도에 우리 맛집에서 우리 엄마가 지금 현재 이 40년 동안 맛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쳐갔어. 그런데 오늘 이쪽에 40년 단골이 분이 있어요. 맞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남대문 시장에서 우리 갈치집 모르면 우리 식당, 모르면 우리 갈치집 우리 식당인지 모르면 간첩이요. 맞아, 간첩이요. 내가 40년 단골이란 게. 당연하지. 우리 어리 그리 오세요. 엄마, 엄마, 엄마. 이리 오셔, 손님 오시는 거야. 이게 우리 이 맛집이라는 곳은 괜히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맛있는 집인지 알아? 내가 아까 오면서 여기 맛집이 어디 있어요? 갈치 맛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종업원이 몰라요. 야,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갈치 맛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입니다! 먼저! 맞아요!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위자 영자. 한, 둘, 셋, 넷. 오늘도 안 나온 지 좋구나. 검정 고무신에 웃음 가득 봄날이 들고 한 둘 셋 넷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정다야 으쌰으쌰 영다야 으쌰으쌰 숙다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집 나온 아줌애들 하! 엄마 사랑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해. 우리 내가, 엄마 오늘 팔순잔치 했습니다. 우리 엄마 팔순잔치야. 81세입니다. 내가 잘 당했지 멋지다. 아유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좋아요. 영자도 좋아. 오늘 어떠 보니까 혜원역까지 와서 남대문시장에서 팔순잔치까지 하고 갑니다. 우리 영자도 오늘 감동받았나 봐요. 영자 한 마리 들어볼까요? 아 저는요 오늘 길가를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고 좋아해지고 말 걸고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친근감. 네 친근감을 느꼈어요. 다음에도 와가지고 더 많은 친근감을 느끼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줄게요. 자 뒤에 이제는 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구 댄스그룹 정자랑 집 나온 아줌애들이 오늘은 명동으로부터 혜원역 남대문시장까지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TV 속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라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영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제가 오늘 영자 이쁘다 소리 엄청 많이 듣고요.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영자야 빨리 와라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예,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재밌어 하니까 저도 재밌는데 우리 공자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예예 예. 오늘 진나온 아줌마들하고 아이고 명동에 가서 영상 찍고 사진 찍었어요. 유혹산들하고 또 재미있게 또 이렇게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늘 진나온 아줌마들 대박대박 초대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버겁다 버겁다 그러는데 여러분 버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영자가 항암 치료 받고 있어도 이렇게 얼굴이 막잖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엔돌핀을 발사를 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안다라면 그 사람은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 마디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따리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대문시장 시장 컨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우리가 살펴봅시다.